자, 우리 천재 7과죠? 본문 2 들어갑니다. 자, 맨 처음에 fabric이란 것은 천이죠, 천. 천이, 여기서는 재밌는 표현이 is moved입니다. 주어인 이 fabric이란 천이 지가 이동하나요? 사람들에 대해 이동되어지죠.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로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뒤에 쓰이는 to는 어디 어디로. 그죠? 어디 어디로. 이때는 옮겨짐을 당하다. 그제? 뭐가? 천이. 어디로? 티셔츠 공장들로. 두 번째 문장. 아까 국회니까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그런 황당한 내용. 몇몇츠. 이때 써면 뭐라고? 몇몇츠. 물론, 어떤이라는 말을 써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어떤 공장들에서는, 자, 그 다음에 동사가 뭡니까? 알죠? 보여요? 그럼 이게 지금 동사란 얘기인데 주어가 몇 개란 얘기야? 그러지, 이게 복수기 때문에 주어가, 뭐까, 여기서는? most of the workers인데, most의 뜻이 뭐야? 그렇지. 그럼 무엇에? 그 노동자들 중에 대부분. 그럼 한 명이겠어, 설마?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복수가 되겠지. 그러니까 대부분들은 어린 소년들과 소녀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뭐 한다? long hours. 오랜 시간을 일을 합니다. 딱히 어려운 거 없죠? 그 다음에, 그들은, 이때 개세 뜻은, 얻다. 그죠? 아주 적은 돈을 무엇에 대하여? 이때 for는요, 뭐뭐 때문에 가지고 무엇에 대하여야 그들의 work 일에 대하여 매우 적은 돈을 얻습니다. 받습니다. 그리고 can't buy 살수 없다. 뭐를 t 그 이때 for themselves는 누구를 위해 그들 자신들을 위한 이때는 여기 부분이 중요하죠. themselves가 들어가요. 왜? 문장의 주어가 누구 때문에. 항상 우리가 뭐라 했냐면 주어하고 뒤에 나와 있는 목적어가 같을 경우는 이 목적어는 항상 뭘 써야 돼? 제기 대명사입니다. 왜냐면 이때 댐은 누구를 말해? 이때 댐은 그 돈을 버는 소는 소녀들이잖아. 주어잖아. 주어랑 같은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댐을 써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돼버려. 자기들 자신을 위한 게 되니까 댐 셀프스라고 뒤에 반드시 이게 붙지. 자, 계속 화되죠? 그 티셔츠들은 주어가 티셔츠들이죠. sent 보내어짐을 당한다죠. 어디로? 또 역시 투도 어디 어디로 오제? 전 세계에 있는 상점들로 보내어진다. 자, 그 트럭과 배와 그리고 플레인스까지를 나는 이렇게 밑줄 쭉 합니다. 왜 밑줄을 하느냐? 그 뒤에 우리가 좋아하는 대시 나왔죠. 자, 우리 지금 저기 형사교도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 책에 나온 대신 둘 중에 하나입니다. 1번 접속사냐 아니면 2번 관계 대명사냐. 이게 뭘로 쓰이겠어요? 잠시만요. 자, 이렇게 오래 본다는 건 모른다는 얘기예요. 둘중 하나야. 모르니까 찍겠다는 거죠. 선생님이 찍어버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기 두분다잘 들으세요. 뭐냐면, 영어에서, 요렇게, 우리가 이 대슬 딱 놓고, 이 대시 접속사인지 아니면, 관계대명사인지를 구분하는 방법은 이 뒤에가 자 불완전한 문장이 만약에 뒤에 오잖아요. 예를 들면 뭐 주어가 없다든가 아니면 뒤에 목적 없다든가 이런 식으로 불완전한 문장이면 이거는 다 뭐냐? 바로 관계대명사입니다. 반면에 대 뒤에가 주어, 동사, 목적어, 문장이 다 그대로 있으면 이것은 바로 접속사입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이겠죠. 이거는 형사에도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대는 뒤에 봤더니 뭘로 시작했어?
불인 가지고 오다라는 동사로 시작했으니까 문장이 불완전한 문장이죠. 그렇죠. 이때는 이거는 누가 보나 마나 관계대명사가 되겠죠. 관계대명사 뭐가 필요하다? 불완전한 뒤에 그럼 앞에는 또 뭐가 있어야 돼? 관계대명사는 선 그렇죠. 맨날 이것들은 행사만 기억나. 어디 행사를 가냐 너희가? 근데 연예인이세요? 행사 가게? 앞에 있는 이 애니먼 내가 밑줄 친 trucks, ships, 다 planes가 전부 다 뭐야? 선행사입니다. 선행사. 자, 그러니까 동사는 뭐가 쓰인 거야? bring이라는 왜? 이게 여러 개니까 뭐야? 다른 말로 day잖아요. 그들이죠. 그러니까 동사를 3인 단수동사로 써요. 자, 해석해 보면 그 트럭과 배와 비행기들인데 어떤 배들과 비행기들이냐? 그렇지. 가지고 오는 이제 티셔츠를 어디로? 자, 요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영어에서 자, bring이란 단어는 자, A를 자, to나 또는 into를 씁니다. 어디어디에 가져오답니다. A를 B에 가져오다. 전치사 to 쓰는 거 머리에 잘 넣어놔야겠지? 그래서 뭐를? A에 해당되는 이 티셔츠라는 A를 어디로? B는 도시로 가져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중요하냐? 관계대명사는 여기까지가 딱 가로야. 자, 전체로 봤을 때는 전체 문장에는 뭐가? 바로 얘가 전체의 주어죠. 동사는 미안하지만 얘가 아니에요. 바로 뭐야? give of라는 얘가 바로 동사가 돼요. 왜 이런 문장이 되죠? 관계대명사는 우리가 뭐라 했어요? 이렇게 선행사를 꾸며주기 위해서 그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문장 형태죠. 그 말은 얘는 따로 국밥이에요. 여기까지는 이렇게 따로 노는 거야. 그래서 이 문장은 두 개의 문장이 됐죠. 어떤 거? The trucks, ships and planes give off a lot of CO2란 문장 하나. 그 다음에 뭐 The trucks, ships and planes bring the t-shirt to cities란 문장 하나. 두 개의 문장이 합해진 거야. 그러면 내가 선생님이라면 요 부분을 좀 중요시하죠. 왜? give off는 뭐야? 배출하다란 말로 같은 뜻으로는 emit라는 뜻이 있는데 give off냐, gives off냐라고 쓸수 있겠죠? 뭐가 단수냐, 복수냐? 그럼 주어가 뭐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 개니까 이때는 gives off를 쓰면 안 되죠. 나처럼 적어 놓으세요. 바로 이 부분이 지금 아직까지 나온 것 중에는 최고로 중요한, 어려운 그 문장입니다. 시험에도 많이 나왔던 걸로 기억나요. 그 다음 거 하겠습니다. When you wear your favorite t-shirt. 이때 왜는 뭐뭐? 그러지. 뭐할 때? 네가 너의 제일 좋아하는 티셔츠 입을 때, stop for a moment. 잠깐 동안 뭐 해라? 멈추고, 그 다음 뭐 해라? 생각해라. stop and think. 무엇에 대하여? 그것의 여행. 여기서 말한 그것은 뭘 가리키니? 바로 앞에 나와 있는 티셔츠를 가리키죠. 그것의 여행에 대하여. 설마 이게 끝인가요? 헐, 이게 다 끝이에요? 이가 별로 안 돼요. 하하, 여기까지입니다.